첫 표지에 보니까 이 제목이 나와 있는데 페이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특허라는 명사죠. 그런데 보통 특허권이 나오면은 대부분의 길의 갈림길은 뭐냐면은 지적재산권 보호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요. 근데 얘는 대입학상 그런 쪽이 아닙니다. 아래쪽에 이 제목 문장을 보시면은 should not이잖아요. Not be owned by a few individuals. 말하자면 일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소유가 되어져야 되고 그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된다가 일반적인 지적재산권, 즉 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한 얘기라면 얘는 그 얘기가 아닌 거죠.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소유되면은 안 된다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라의 법비의 구조를 쓴 거죠. 그래서 뒤에다가 비동사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 왜 이게 병렬 구조상 원래 들어가는 거지만 안 쓴다면 But shared, 공유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글의 취지는 결국 그겁니다. 점점 더 많은 기술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 페이턴트에 대해서 좀 오픈해줘야 그래서 아, 제 거를 갖다가 내가 한겹 덧붙여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내걸 갖다 제가 또 갖다 쓰면서 다음 단계 업그레이드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지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고 지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1955년도 4월 12일에라고 했는데 the day 해놓고 나서 뒤에 보면은 이 관계부사 자리인데 우리가 보통 when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쵸? when을 대용해서 that을 쓸수 있는 거 알죠? 언제에 한해서 지금처럼 선행사가 이렇게 일반적 선행사인 경우, 즉 구체적으로 앞에 나온 것처럼 4월 10일 그랬으면 이거는 뒤에다가 when을 못 써요. 그치만 that을 못 쓰지만 the day라고 말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선행사라서 뒤에 that을 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여기는 현관펜 필요해요. on 위치는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시간을 나타낼 때에 in which를 쓴다, at which를 쓴다, 이건 앞엔 선행사에 따라 가죠. day는 원래 전치사를 on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전치사는 on밖에 안 돼요. on which. 자, 그럼 어떤 날이었냐? 자, 앞에 있는 날이 바로 그날이었다 이거예요. 그쵸? 4월 12일이. 미국 정부가 announced, 선포했다, 선언했다라는 동사죠. 뭐라고? 이 대절 전체의 내용을 선언했다라는 얘기예요. The new polio vaccine이에요. 폴리오라는 건 소아마비고요. 그 소아마비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was safe, 안전하고 그리고 효과적이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까지가 이미 그날에 여기서 끝난 겁니다. 이런 날에, 즉 저런 걸 선포했던 그날에 It's inventor. It라고 얘기한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백신이라는 단수명사를 가리키겠죠, 그쵸? 자, 이 백신을 발명한 사람이란 뜻으로 It's inventor라고 써놓고 컴마 컴마 사이의 동격으로 그게 조나스 터크라는 사람이에요, 그쵸? 이 사람이 was asked. 자, 여기 별표 하나 체크할게요. 이런 건 보통 어법으로 나오죠. 그쵸? 이 사람이 질문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질문을 받았다라는 건데, 그걸 뭘로 할수 있어요? 질문을 해도 뒤에 의문문이 나올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질문을 받았다는 걸 뭘로 할수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질문에. 질문을 한게 아니라, 즉, 뒤쪽에 나와 있는 이 who owned the vaccine이라는 이 문장이잖아요. 간접 의문이죠. 누가 이 백신을 소유하나요? 라는 질문을 한게 아니라 받았다라는 근거는? 아래 있잖아요. 조너스가 힌데, reply 돼요. 얘가 대답을 했어요. 지가 질문했으면 왜 지가 대답을 합니까? 그쵸? 그러니까, 아, 질문을 받았구나, 라고 알수 있는 거예요. 근거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어법상, was asked, 수동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who owned the vaccine. 자, 이거 직접 합법으로 그냥 생각만 해봅시다. 어차피 그렇게 쓰라고는 안 나오니까. who? 직접 합법이면. Who owns이죠, 그쵸? Who는 의문사한테 단수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본 건 그거겠지. 이 백신 누가 소유하나요? Who라는 의문사가 의문사이면서 주어죠. 누가라는 주어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지나요? Owns라고 쓴 건데 앞에 물어봤다 시점 자체가 was asked, 즉 질문 받은 게 과거 시점이니까 뒤에 owned라고 쓴 것뿐이에요, 그쵸? 소유권이 누구에게냐고 질문을 받았는데 그가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Well, the people 이렇게 썼어요. 보통 이 어순상 I would say the people own the vaccine 이렇게 말했겠지 원래는, 그치? 다음은 속이니까 지금 직접 합법일 거예요, 그쵸? 나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런 조동사는 보통 의지를 나타내요.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당시에 대답했다 안에 따옴표니까 시제가 과거일 필요는 없단 말이야. 왜 우드냐고 했을 때 답변이 앞에 replied여서 이렇게 대답하는 건 틀렸단 얘기예요. 전 이렇게 하겠어요. 이러려고 합니다. 라는 나의 의지와 취지를 말하는데 전 일반 사람들이라 말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야. 왜? There's no patent. 특허가 없다. Could you patent the sun? 그랬어요. 자, 두 개가 품사가 다른 거 알겠어요? 앞에 있는 patent은 명사죠. 왜 there is 다음에 no patent라서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즉, 특허 그런 거 없다.
Could you patent은 동사를 쓴 거죠. 특허권을 부여하다라는 동사로 쓰인 거예요. 당신 같으면 태양에게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태양에 대해서 특허를 부여할 수 있냐? 왜? Vaccine이라는 것은 was common property, 공동의란 얘기고 property, 사유재산을 말할 때 보통 private property라고 얘기하죠. 재산입니다. 물론 재산이란 말 말고 property가 가진 다른 명사 뜻이 하나 더 있어요. 뭐지? 재능. 아니 아니에요. 하지 마. 아닌 것 같아. 재능. 아니에요. 아니에요. 친구가 따라가는 길이 잘못 가면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Property는 여기선 아니고요. 원래 특성이란 뜻이 있어요. 특성이나 속성. 그래서 feature 같은 의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기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공통의 재산이다. 그러니까 the people이 다 같이 소유하는 재산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It belong to the people이에요. 그것은 즉 백신은 누구에게 속했냐면 the people인데 who donated money예요. 돈을 기부한 사람들인데 for the public interest 이런 경우에 interest 단어 체크 하세요. 관심이 아니라 이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다 같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돈을 기부했었던 이 앞에는 people을 꾸며주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 자, 시세를 잠깐 체크합시다. 왜 had donated냐? 돈을 먼저 기부했으니까 백신이 생겼고 그 백신이라는 것이 드디어 belong to라는 과거에 누군가의 소유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과거 완료를 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특정 과거 시점보다 이전에 말해야 하는 것이니까 belong to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을 말할 때에 이렇게 had donated 썼다라는 거예요. 밑줄 어법상 중요하단 얘기예요. So, 그거 was later pitted예요. 나중에 was pitted 수동형을 썼어요. pity가 뭐냐면요. 명사로는 되게 유감스러운 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지만 동사로 쓰면 누구를 굉장히 가엽게 여기다, 불쌍하게 여기다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was pitted니까 가엽게 여김을 받았다. 사람들의 동정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For. 전치사 for는 뭐뭐 때문에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죠? 그의 이런 결정 때문에예요. 즉, 이거 내거 아니죠? 뭐 모두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아래쪽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서 구문 유의라고 되어 있죠? 옆에다가 별표 하나 달아주시고요. 어법도 중요하지만 부분 영작의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can을 주겠죠? have는 안줄 거고 earn이라고 원형을 주겠지만 알아서 변형해서 he could have earned라고 쓸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래 밑줄 치고 써볼까요? could have earned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자체가 지금 뒤에 써있지만 이 후절 뒤에 시제를 봤을 때에 뒤에가 had been patented. 별표는 요 위에다 여유 공간에다 할게요. 가정법, 과거 완료죠. 만약에 백신이 had been patented. 그게 특허가 발효가 되었더라면, 특허 신고가 되어졌었더라면, 그가 70억 달러를 벌수 있었어요. 라는 얘기예요. 감히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죠. 자, 그럼 직설법으로 바꿔본다면 안 써도 괜찮아요. 과거에 결국 어떤 사실이 있었는데 그걸 반대 가정이니까 실제 특허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저런 대단한 돈을 벌진 못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 수도 있었을 70억을 못 받았으니 was pitied 이렇게 된 거예요. 내용상. 요 문장 자체는 영작하라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장이니까 체크하시고요. His attitude to painting인데 원래 어떤 것에 대한 태도를 말할 때 attitude 다음에 to를 쓰거나 하나 더 써도 되는 게 toward라는 전치사 써도 돼요. 뭐뭐를 향한 이란 뜻이죠. 그러나 이 특허에 대한 그의 태도는 is not unique. 그렇게 독특한 것은 아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유니크하다, 매우 특이하다라는 얘기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특이하지 않다. 그래서 unusual하다라는 걸 여기다 쓴다면 그렇게 아주 특이하지, 비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다, common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Even in the era예요. 심지어는 이런 부산 왜 붙였겠어요? 뒤를 보니까 오늘날에는 그 지적 재산으로서 개인의 어떤 재산을 보호하려는 게 지나치다는 표현을 썼어요. Excessive. 그러니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일일이 잡아내고 막 사법 처리하잖아요. 요즘은 그쵸? 근데 그러한 이런 시대에 There is a new interest. 뭔가 새로운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어요? 항상 관심은 뒤에 인과 연결하죠. Open sources. 뭔가 오픈이라는 건 열린, 즉 개방된을 말해요. 개방되어져 있는. Sources라는 건 어떤 자원을 말하죠. 자원이나 또는 자료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오픈되어 있는 access라는 거는 거기에 누구나 그냥 열린 상태에서 편안하게 접근하고 접속할 수 있는 것. 그래서 global goods, 전 세계적인 어떤 제품들. 그 다음에 and the notion of the commons예요. 더 다음에 commons.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다음에 형용사 오는 것까지는 알아. 그쵸? 그럼 뭐가 돼요? common은 흔한, 공통의. 그럼 the common이 되면 공통적인 거 이렇게 되죠? 근데 common에 s를 붙여서 요거 자체가 공공재라고 보통 쓰여요. 여러분 공공재의 비극이라는 거 아마 기출문제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쵸? 공공재의 비극, the tragedy of the commons라면 무슨 얘기야? 사람들이 다 같이 쓰는 건 너무 함부로 쓰고 너무 황폐화시킨다. 그래서 쉽게 망가진다가 공공재의 비극이죠. 그쵸? 자, 그때 나온 게 the commons예요. 여기서 그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공재, 이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지 라는 notion, 바꿔 말하면 뭐야? 컨셉이죠. 그런 개념이 요즘 있다는 거야. 즉 그런 개념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이 생기고 있대요. 일론 머스크 누군지 알죠? 테슬라의, 그쵸? 이 사람이 decided, 결심했어요. 2014년 6월에, 그리고 뒤쪽에 현관판 여기다 칠게요. to release에다가 체크를 할게요. 중간에 시간 나타내는 2014년도 6월이 껴서 그렇지, 사실 하려는 말은 저쪽 to 부정사를 결심했다. 즉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decided 뒤에 연결되고 있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All of his patents. 자신의 모든 특허를 다 release 한다는 건 뭐냐면요. 바깥으로 방출하다, 그냥 배출하다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냥 오픈하는 거야. 열어줄게. 이런 얘기예요. Technological leadership이에요. 결국 이런 기술적인 leadership이라는 것은 is not defined by patents. 즉, 이 특허에 의해서 규정 지어지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즉, 이 기술 분야에서 우리 회사가 가장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그게 리더십이잖아요. 근데 그 리더십이 내가 특허를 좀 더 가지고 있다, 좀 덜 가지고 있다, 이거에 의해서 규정 지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The future of sustainable transport예요. 뭔가 지속 가능한이란 뜻이죠. 요즘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용사예요. 지속 가능한이란 뜻이고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지속 가능한 뒤쪽에 나와 있는 transport, 뭔가가 전달되고 운송되는 그런 미래는 will be better served, 더 잘 받들어질 것이다. 즉 더 잘 보호될 거래요. 뭐에 의해서? openly라고 ly를 잠깐 체크할게요. 아까 위에서는 open이 형용사로 쓰였어요. 여기 open, 개방된, 열린 이라고 해서 뒤쪽에 sources, access, goods를 수식해준 형용사였죠. 앞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르게 ly가 붙었다는 건 부사예요. 자 그러면은 왜 부사가 붙느냐? 뒤쪽에 sharing이라는 건 동사가 명사가 되어 있는 동명사죠. 아무리 명사지만 형용사가 수식을 못하죠. 왜? 동사적 성질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에가 openly sharing인 거죠. 공개적으로 그냥 다 같이 공유한다는 것, 뭘? information과 지식을 같이 공유한다는 것에 의해서 오히려 더 잘 유지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결국 이게 신조가 되는 거죠. 왜 오픈하느냐? 그래서 모든 특허는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라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하나만 건 펼칠까요? 수동태가 안 된다는 거. belong to 뒤에 전치사 to의 목적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동태 안 쓰죠.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얘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대신에 위에다가 영어 제목 밑에다가 간략하게 한글 제목을 한 번만 써봅시다. 지금 무슨 얘기냐? 특허, 소유권의 공유에 대한 새로운 관심 또는 관점이라고 봐도 좋아요. 새로운 인터레스가 생겼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게 관점 시각이 좀 바뀐 거죠. 그래서 특허 소유권에 대해 특허 소유권은 공유를 하느냐 아니면 혼자 개개인들이 갖느냐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관점이 생겼다 라고 보시고 폐기됐으면 뒷페이지 가볼게요. 떴어요? 자 뒤에 12-2번입니다 마셜이 누구냐면 지문에 나올 사람 이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skepticism이에요. 원래 skeptical이 형용상태예요. 위에다가 형용상태만 그냥 한번 쓸게요. skeptical이라고 쓰면은 뭔가 회의적인이죠. 회의적인 게 뭐야? 좀 안 믿고 미심쩍어하고 약간 후회스러워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는 게 회의적인 거죠. 그렇죠? 자, 근데 그것에 대한 명사형이니까 회의론 이런 거야. 과연 맞을까? 이런 거. 갸우뚱 이거예요. 뒤에 나오는 이 마셜이 아마 교수님 이름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skepticism 뭐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과연 그럴까 싶은 태도를 취하냐면 about the practice of endangered species act예요. 보통 이렇게 act가 명사로 나오면은 보통 법, 법령 이런 뜻이에요. 법률. 그런데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실제로 practice 한다는 건 뭐냐면요. 법을 집행한다거나 법을 실질적으로 실행한다.
라고 말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약간 미심쩍은 태도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즉 법은 만들었지만 과연 될까라는 얘기예요. 자, 요 지문은 나온 김에 그냥 여기다 바로 쓸게요. 이따가 나올 내용은요. 실제로 왜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의 미심쩍은 태도를 갖냐면은 멸종 위기종 이 위에 나와 있는 endangered species죠. 멸종 위기종 법령 그게 act죠, 그쵸? 근데 이 법령을 시행하는 거에 있어서 정치화라고 쓸게요. 이 법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걸 실제로 집행하고 시행하는 practice함에 있어서 약간 정치적인 움직임, 정치적인 입김이나 영향력이 있더라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쓰셨으면 이제 좀 볼게요. 1990년대까지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봤을 때의 the decline, 감소죠? of the southern western willow flycatcher. flycatcher 뭐냐면 새 종류예요, 그냥. 그래서 아마 이게 무슨 뭐더라? 딱새, 무슨 딱새, 안락딱새 같은 그런 새예요. 이 새가 was clear 그랬어요. 그럼 뭐야? 주어는 decline이야. 아, 감소한다는 게 분명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이 새의 개체수가 준다는 게 확연하게 보여졌다라는 얘기예요. 1993년에 미국의 Fish and Wildlife Service라고 해놓으면은 보통 이 어류와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보호국 이런 얘기죠. 이 기관이 formally 공식적으로 proposed 무엇을 제안했냐면 뒤쪽에 나와 있는 listing은 이 proposed에 대한 목적어죠. 이 목록에 올리는 것을 제안했어요. 누구를 올려요? 뒤에 나와 있는 이 새, 이 딱새를요. 뭐로 올리냐면 as은 여기서 뭐뭐로서란 자격을 나타낼 거고 a federal endangered species예요. 보통 federal 이렇게 말하면 연방의, 연방이라는 거는 이 미국 연방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멸종위기종이다 라고 얘를 이름을 올리자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designating 하나 더 나오죠. and designating 요렇게 두 개는 결국 역할이 뭐야? and로 병렬되고 있는 listing and designating 두 개를 제안한 거죠. designate는 지정한 거예요. 딱 여기야. 사람에게 적을 쓰면 뭐가 되지? 임명하다. 그쵸? 그 다음에 딱 지정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critical habitat 뭐야? 굉장히 중요한, 얘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 치명적인, 얘 없어지면 사라지면 굉장히 치명적이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서식지를 따로 지정해준다. 라는 걸 제안한 거예요. 자, 그럼 내용은 두 개지? 아, 쟤를 멸종위기종이라고 일단 리스트에 올려주고 그러니까 쟤를 보호하기 위해서 쟤가 사는 서식지를 따로 정해주자. 그럼 뭐야? 나중에 이 새의 보호구역 이런 게 설정이 되죠.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an important step, 아주 중요한 단계라는 게 왜 콤마 뒤에 나오냐면요. Under the Endangered Species Act가 다 대문자로 써있다는 거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 저런 법이 하나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법은 하나의 일종의 고유명사 취급을 해줘요. 그래서 그냥 무슨 무슨 법 하에서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한 단계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that present prevents 무엇을 예방하냐면 damage 다음에 어디 어디에 대한 손상할 땐 툴을 쓰죠. specific areas 특정 지역에 대한 어떤 피해를 예방해주는 그런 법령 하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게 된 중요한 단계였다. 이게 뭐다? 앞에 나온 거 저거. 서식지 지정해주고 이런 거. The task 그랬는데 어떤 일을 말하고요. 이 of 뒤에다가 writing 쓰면 이거 그냥 동격이에요. 이런 것을 쓴다는 일, 업무 이렇게 되는 거죠. 규칙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규칙이냐면 that listed the bird as endangered under the act까지가 이렇게 이어지죠. 자, 근데 여기 위에 나온 거랑 똑같다는 느낌 들어요? 지금 뭐냐면 위쪽에 나와 있는 이 Endangered Species Act라는 게 결국 뭐야? 어떤 특정 새를 멸종위기종이라고 명단에 올려주는 법이잖아, 말하자면. 그래서 걔를 보호하기로 한 법령이죠? 근데 그런 법 자체를 쓴다는 거야. 근데 그게 fell to, 아래쪽에 여기 이게 더 중요해요. was assigned to, 누구누구에 할당되다라는 의미인 거죠? 저 일이 누구에게 배정됐냐면 네가 해, 이렇게 된 거죠. Ron Marshall에게 하라고 한 거예요. 자, 저 법조문은 네가 써, 이렇게 된 거예요. 법은 제정됐고. 근데 마셜이 누구였냐면요. 콤마를 찍어주고 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동격이 들어가는 거죠. 아리조나주에 있었던 이 야생동물 보호기관의 여기랑 같이 일하고 있는 예일대에서 훈련을 받았던 생물학자였던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의 출신은 생물학자죠. 아웃소싱한 거죠, 인재를. 자, 근데 이 사람이 was becoming 그랬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서 여기는 현금판 한번 칠게요. illusion이 명사가 무슨 뜻? illusion.
환각, 착각 이런 거야. 착시. 그런데 디스일루전드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 환상을 보다가 이 일루전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럼 뭐야? 콩껍질이 깎여지면서 현실이 딱 보이는 거지.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아름다운 이런 현실이 아니구나 이렇게 착각이 확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실제로 완전히 아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된 거야. 되게 해석이 너무 무섭게 나오더라. 환멸을 느꼈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좀 아니고 내가 봤을 땐 그냥 마냥 좋게 봤겠지. 조류학자니까 아 내가 새를 되게 이 생물학자로서 이제 드디어 이 법이 있으면 생물에도 보호할 수 있어라고 약간 일루전을 꿈꾸다가 그 착각에서 깨진 거야. 뭐에 의해서? 이 뒤에 있는 것에 의해서. By the overall implementation이야. Implementation은 어떤 것의 시행, 실시예요. Of the Endangered Species Act. 이 법령이 실제로 실행되는데 실행되는 사태를 전반적으로 쭉 보니까 아 착각이 깨졌어. 환상이 깨졌어. 이걸로 보호 못하겠다. 이런 느낌이 든 거죠. 여기서 일단 위에서 우리가 봤던 skepticism에 대한 단서가 처음 나오죠. 그쵸? 부정적인 말이 나왔어요. 이 기관은요, was highly politicized. 단어 느낌이 나죠? political 하면 정치적인. politicized라는 거는 결국 굉장히 정치화되어져 있다는 거는 정치적 색채를 굉장히 많이 띠더라. 이런 얘기예요. 저 야생동물 보호 기관 자체가. 뭐에 의해서냐면, by 뒤에 powerful, 굉장히 강력하고, 즉, 권력이 있고, 그 다음에 money, 느껴져요? 이거 무슨 얘기야? 보통 명사에다가 ed 붙이면은 형용사 형태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머니에다 ed 붙이면 뭐야? 돈이 있는 그거예요. 되게 유치한 예 하나만 될까요? 어 다음에 four legged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 나서 table 이렇게 쓰면 뭐가 돼요? 다리가 네 개인 탁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leg 다리에다가 ed만 붙이면 돼요. 얘는 지금 머니드니까 돈을 가진 그런 interest 이건 또 관심이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자도 아니에요. 뭐냐? 이익을 말해요. 그런데 이해관계자들한테 여러분 이 한글 해석상의 이해가 정말 아, 난 잘 이해해 그 이해가 아닌 거 알죠? 이익을 가지고 또 누군가는 해로움을 얻을 수가 있어서 이해 당사자들끼리 내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뭐야? 이 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플러스가 되고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고를 굉장히 첨예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이해 당사자들이야. 여기 말한 게 그거예요. Moneyed interest라는 거는 여기가 만약에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내 땅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인지 알겠죠? 그거야. 그런데 돈이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대부분 뭐겠어? 얘가 꼭 보호구역 지정되게 바라는 사람들이 돈이 많을까? 대부분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요 무슨 철새들이 자주 오는 어떤 지역이라든지 야생동물 지금 새니까 뭐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그린벨트 돼버리면 사실 대부분 돈 많은 사람들은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대부분 권력이 있고 그런데 돈 좀 있어서 파워가 더 부각되는 그런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이야. That's so 다음에 여기 as를 먼저 체크하세요. 현관펜은 so랑 as를 같이 쓰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를 요렇게 비즈니스까지 묶어봅시다. 자, C, A, S, B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잘 아는 consider나 regard 같은 동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즉, 이 자리에 과거 시제에 맞춰준다면 considered 또는 regarded 여기다 고려하다 라는 동사를 과거 시제로 맞춰줄 수 있어요. 그러면 so 뒤에 나와 있는 the species예요. 자, species 뒤에 갑자기 listing이 왜 나온 거야? 이렇게 리스트에 그 종을 리스트에 올리는 것. 그 다음에 particular 특히나 그 서식지를 아예 지정해버리는 것. 이거 두 가지 명사를 쓴 거예요. 즉 명사 목적은 리스팅. 얘를 보호종으로 이름 올리고 두 번째는 걔가 서식하는 지역을 아예 지정해버리는 거.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거. 이걸 뭐라고 느낀 거야? As a threat to business. 사업상의 위협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우리 공장지대인데 여기 있는 탄천이나 하천가가 보호지역이 되면 공장 철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협이라고 여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정치화되었다는 건 뭐야? 정치적 입김이 거기에 로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지. 우리 공장 지역은 지정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아래쪽에 나와 있는 여기 컬러를 찍어놓고 나서 얘기한 건 뭐냐면 즉, as a threat 해야 되죠. threat가 뭐냐? 만약에 어떤 종이요. all species가 궁금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species는 단복수가 철자와 똑같아요. all도 species고 to도 species예요. 자, 만약 어떤 종이 만약에 listed, 목록이 올라갔어. 그런데 no critical habitat is designated.
근데 만약에 어떤 특정한 서식지가 지정이 되지 않는 거야. 자, 그러면은 now common pattern이야. 지금 그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자, 그렇게 된다면 the restrictions, 제한이나 규제가 are far fewer, 훨씬 더 적어진다인데요. 자, 여기다가 별표를 하나 달아놓고 옆에다가 여기다 less를 쓰면은 안 된다라고 한번 체크해 주세요. less를 쓰면 안 된다. 제가 내용은 이거예요. 그래, 딱새가 중요하면 딱새를 리스트에 올려. 보호종이라고. 그치만 걔가 사는 서식지를 꼭 정하지만 않는다면, 근데 그게 뒤에 뭐라고 쓰는 거야? 그게 요즘은 되게 흔한 패턴이라고, 뭐야? 이미 그러고 있다는 얘기지. 보호종이라고 리스트만 올리고 보호구역을 지정 안 하는 거야, 요즘. 그렇게 되면 뭐야? 사업상의 제한은 적지. 왜? 저새가 보호종인 건 우리 회사에는 지장이 없잖아. 근데 저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있는 지역이 보호구역이 되는 건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게덜 영향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쪽 방향으로 로비를 하겠지. 기관의 압력을 행사하겠지. 그 얘기가 뒤에 구체적 설명으로 나온 거예요. This created, 이것이 무엇을 만들어냈냐면요. Atmosphere는 이런 경우에 대기권이 아니라 분위기죠. 분위기. 이런 분위기. 그래서 뒤에 보면은 in which인데 현관펜으로 요 where를 한번 쳐주세요. in which 두 단어는 관계부사 where 하나를 써도 되죠. 도대체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냈냐면 It was very extremely difficult.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 가주어 is을 체크하시면 진짜 주어가 요 아래쪽에 있죠. To maintain.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누가? 앞쪽에 나와 있는 여기 for 동그라미 하시면서 for 뒤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죠. 즉, technical biological step이야. 기술적으로 이 생물학적인 걸 다루는 step. 관계자, 직원이 To maintain their integrity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원래 한 가지 원칙을 계속 maintain, 유지한다는 것을 굉장히 힘들게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원칙은 뭐야? 리스트에 올리면 걔 보호구역까지 정하는 게 원칙이었을 텐데, 그걸 maintain, 유지한다는 일을 굉장히 difficult 했다라는 거잖아. 그런 일 자체가 어려웠다. 어디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선. 즉, 이런 분위기는 뭐야? 기업체들이 나름 저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어떤 힘을 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겠죠. 이걸 마샬이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나오죠. The process인데 to list가 나오죠. 그쵸? 뒤에 여기 begin까지 끊었을 때에 flycatcher, 이 딱새를 as endangered, 멸종 위기 종이라고 목록에 올리기 위한 과정이죠. 이것을 하기 위한 과정은 began. 처음에 1992년도에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the proposed rule, 그런데 그렇게 제한되어졌던 규제, 규칙, 법칙이라는 것이 didn't come out이에요. 1995년까지도 나오지 않았다란 얘기예요. 3년 지나도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야. 법명만 올려놓고, 그쵸? It took until이야. 그래서 결국 언제까지 걸렸어요? 1997년까지 걸렸대요. 뭘 하게? 뒤쪽에 나와 있는 to 부정사를 체크하시면서 가주어 is에 대한 진짜 주어인 거죠. 즉, to produce a final ruling to list is이에요. is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이 리스트에 올린다라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리스트에 올리는 그 ruling, 최종 판결을 만들어내기까지 결국은 1997년도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야. 그럼 처음에 아이디어가 나온 시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기간은 only completed the listing이에요. 그냥 리스팅만 완수했다. 결국 뭐야? 보호구역 지정을 못했다는 거죠. 왜냐? The Watch the Organization 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인데 이 뒤에까지는 전부 다 주어가 되는 파트예요. 결국은 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 썼는데 다 공공기관 이름에서 C, 그냥 B, D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 기관을 Watchdog 하는 사람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들이 계속 지켜보는 이 센터가 있었는데 결국 sued, 동사죠. 고소, 고발했다. Them. 댐이라는 거는 이 앞에 있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고소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일부밖에는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보호종까지는 지정했지만 보호구역 지정이 안 됐던 이유는 결국 중간에 방해 세력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다음 시문 12달 3입니다. 네.
일어나기 시작하는군요. 자, 12달 3번의 제목을 먼저 볼게요. Relationship between phenomenon and its measurement. measure까지가 측정하다는 동사고요. 그게 그 명사예요. 그래서 측정이라는 뜻의 한글 뜻을 가지고 있다. 이고요. 이거 두 가지 사이의 관계를 말하죠. 현상과 그 다음에 그것을 측정하는 것 사이의 연관성 관계를 말하는데, 실제 이거를 어떤 관계라고 말하면, 미리 말하자면 아래쪽에 지문에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inseparable이라고 나오죠. 뗄래야 뗄 수 없는, separate가 분리하다, 떼어내다잖아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이란 형용 상태가 inseparable이에요. 근데 결국은 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제목이 나와 있는 걸 도출해내기 위해서 마지막 문장을 잠깐 보고 다시 올라가자면, 여기서 reality, 현실이죠. 이건 위에 나와 있는 무슨 명사 대신이 있어요? 현상을 말하죠. 현실은 곧 현상을 말하고,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현 상태의 현실. 그 다음에 how it is measured, 어떻게 측정이 되어지는가가 위에 나와 있는 뭐예요? 한 단어의 명사요. measurement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and로 연결된 요 두 가지 사이가 결국 뭐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완전체인 on 다음에 뒤에 명사로 쓰인 whole이에요. whole은 원래 전체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이란 형용사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날 하나의 전체, 하나의 전체적 개체를 말해요. 결국 저 두 가지는 완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덩어리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는 뭐란 얘기야? 굉장히 밀접하다,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게 제목에서 나올 텐데, 저 위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까지 말은 안 해주고 그냥 관계까지만 해준 거죠.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이건 제목이니까 그렇고, 주제를 말한다면 둘 사이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다가 주제일 거예요. 첫 문장 볼게요. 현관펜 두 번만 칩시다. Translating means 주어랑 동사죠. Translating이란 동명사가 주어로 왔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means이고요. 뒤에 접속사 절 자체를 뜻한다, 의미하다,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인 문장이죠. 그쵸? Translating이 뭔가를 번역하다인데, 어떤 이론을요, into 뒤에 나오는 이것으로 번역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론을 뭔가로 번역한다. 정말 언어에서 언어를 바꾼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 쟤 무슨 말이야? 쟤 말 좀 한번 번역해봐. 그러면 쟤 무슨 말인지 나한테 다시 말해봐. 이런 얘기죠. 다른 식의 표현으로 말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꿔 말하면, 어떤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은 something that can be assessed in the physical environment, 물리적 환경에서 assessed,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로 다시 한번 바꿔서 표현해보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바꿔 말하자면 is translating은 언어적 측면이 아니라 그냥 expressing in another way가 되겠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걸 말해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that, 뭘 의미하면 phenomena, 현상이라는 게 are made measurable, 현상은 결국 측정 가능하도록 만들어진다 라는 걸 뜻한대요. 자, 현상이란 말에서 여기에다가 두 줄 별표, 앞에 NA 자리에다가 체크 하나, 위에 나와 있는 제목이랑 뭐가 다르죠? 단복수 형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단수형인 phenomenon이 나와 있고요. 단수 형태. 그 다음에 그것의 복수 형태인 아래쪽에 phenomena라고 복수형이 왔기 때문에 수일치 주의하세요. 그쵸? 특히 지난번에 수일치 틀리셨던 분들은. 그쵸? 네, are입니다. 어법상. 자, 결국은 어떤 것을 뭔가 가능, 평가될 수 있는, 평가된다는 거는 뭐라고 뭔가 측정이 된다는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쓴 거죠. 그쵸? 물리적 상황에서 measured라는 얘기잖아요. 정말 평가가 된다는 거는. 그쵸? 우리가 예를 들면 너의 능력을 측정해본다. 그게 점수를 평가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거예요. 그러니까 assess랑 measured랑 같은 거예요. 근데 물리적 상황이라는 거는 그 가상의 세계의 상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숫자로 이렇게 줄자로 재거나 양을 재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물리적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검증해볼 수 있는 무언가로 바꿔 표현한다는 건, theory는 결국 뭐야? 물리적이야? 아니잖아. 굉장히 형이 상학적인 거고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그걸 구체적인 걸로 바꿔 표현한다는 건, 그러면은 결국 모든 현상이라는 게 다 기본적으로 측정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거네? 라는 얘기예요. 그쵸? It is often assumed 나와 있는데 여기 앞에 가주어 있고요. 수동태에서 보통 이렇게 It is assumed that절 하면은 that절 전체의 내용이라고 여겨진다.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assume that 한다는 얘기죠. The phenomenon,
여기서 지금 측정되고 있는 현상이에요. 위에서 말했던 아까 무엇인가인데 측정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phenomenon을 수식해 주는 상태로 쓴 거죠. 그러니까 주어는 그냥 phenomenon이에요. 이것이 is 동사가죠. The same이다. 똑같다 라고 추증된대요. 뒤에 나와 있는 no matter how는요. 아래쪽 however를 현관 표현하실게요. However it is measured. 즉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측정되든지 간에 결국 지금 현재 측정되고 있는 현상은 동일하다 라고 추측된다 라는 얘기예요. Translations of theory into practice까지가 나와 있는데 얘랑 1번 문장이 똑같은 거 보여요? 보여요? 자, 여기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끊어주고 이거 빈칸 추론 내도 충분하지 않아요? 왜? 위에 나온 거랑 똑같잖아. 위에선 translating이라고 했고 동명사 대신에 translation이라고 명사했었고 위에 나와 있는 거는 뭔가 물질적인 현상,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평가될 수 있는 건 결국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으로서 평가한다는 거니까 아래 나와 있는 into 뒤에 practice, 실질적인 어떤 상황, 현실로 번역한다는 것은 may differ, 굉장히 다르고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these가 말하는 건 앞에 나와 있는 translations죠. 이러한 이해나 해석 자체가 do not alter예요. 바꾸다 변경하다라서 alter는 밑에다가 convert 하나 쓸게요. convert 또는 change, 바꾸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the nature of phenomenon, 지금 현재 뒤쪽에 being에서부터 measured까지는 앞에 있는 요 현상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위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phenomenon being measured, phenomenon being measured 똑같이 들어가죠? 지금 측정되고 있는 이 평가되고 있는 현상의 nature, 본질을 말하는 명사예요. 그것의 본질적 속성, 성향을 말하는 nature인데 이 본질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것을 해석하는 방식이나 달리 표현하는 방법만 좀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Without this assumption이에요. 자, 이러한 가정이 없이는 the measurement between 뒤에 묶어줄게요. Different individuals made 그랬어요. 자, 여기 끝까지 여기까지 묶어주세요. Individuals인데 between different individuals made in different places or 그 다음에 at different times죠. 여기선 결국 in 다음에 different places냐 or 다음에 at을 쓰고 times냐 둘 다 전치사구 병렬이에요. 그쵸? 즉 다른 장소에서 다른 때에 만들어진 individuals는 뭘 말하겠어요? 결국 그냥 각각의 저 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measurement만. individual 무조건 사람이라고 보지 마세요. 어떤 질문에서는 individual 나오면 그냥 개개인 한 사람을 말하고 individuals라고 말하면 people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하나하나의 그 집합체들인 복수명사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different individuals. 즉 이 평가 자체가 measurement인데 결과적으로 이거 자체 간의 차이점 그것들 사이에서의 측정이라는 것은 could not be compared, 비교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한 this assumption, 현관판을 여기다 칠게요. 얘가 의미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얘가 의미하는 것은 위에 나와 있는 두 가지죠. 그래서 여기다가 2번이랑 3번이라고 동그라미 맬게요. 2번, 3번은 위에 나와 있는 2번의 문장, it is often assumed, 전 문장에서부터. 전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 3번이거든요. 그러니까 2, 3번은 같이 가는 거예요. 다시 묶었을 때 2번 문장에서 지금 현재 측정되고 있는 현상 자체는 결국은 어떻게 측정되는지 간에 똑같다. 자, 그럼 어떻게 측정되든지 똑같다는 건 뭐야? 성질이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말을 밑에서 뭐라고 한 거야? 본질을 바꾸는 건 아니야. 그래서 두 문장이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2번, 3번은 다시 말해라는 말만 없을 뿐 다시 말한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assumption, 추측, 추측, 가정이라는 건 뭘 말하냐? 위에서 말했던 여기 이 assume의 명사형이잖아요. 바로 저런 가정. 즉, 지금 현재 측정되고 있는 이 현상 자체는 측정 방법과 상관없이 그것이 비록 may differ 다를지라도 결과적으로 측정한 그 본질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라 the same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 가정의 내용이에요. 다음에 한글로 쓸 수 있겠어요? 한 문제는 나와요.
서답형 10문제 중에서 얘가 지칭하는 걸 한글로 쓰라고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가정이 말하는 걸 말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다음번에 내볼게요, 일단. 자, 어쨌거나. 자, 이것은 결국은. 자, 뒤쪽에 보시면은 could not be compared. 비교될 수가 없다. 비견될 수가 없다. 이런 가정이 없이는 추정 자체가 비교될 수가 없다. 자, the assumption does not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현관펜은 문장삽입 포인트라는 건 치세요. 실제로 문장삽입 나올 만한 상황이 이 추측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데 결국 얘는 does 다음에 not이 나왔어요. does not mean 뜻하는 건 아니래요. more that this viewpoint correct. 이러한 관점 자체가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자, 이런 가정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With a quantum physics,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 내에서라면 there is a view, 이런 관점이 있대요. 일단 equal 표시하고 대절 묶어줍시다. 아래쪽에 동격이라고 써준 것도 현관펜 치시고요. 동격의 접속사라는 거 뭘로 할 수 있어요? 일단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는데 뒷문장을 보시면 the observer, 관찰하는 사람이나 또는 그 관찰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현상 자체라는 주어가 cannot be separated, 뗄래야 뗄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뒤에 수동태로 완전한 문장이에요. 일단 관계대명사 what을 써놓으면 당연히 틀린 줄 알아야 되죠. 뒷문장 완전한 상태니까. 자, 그러면 이런 관점이 있다. 즉 양자 물리학이라는 그 테두리 내에서라면 저게 기본 전제에 깔린다면 결국은 관찰자나 관찰한 사람이 바라보는 현상 자체는 뗄 수 없다. 왜냐? 아래쪽에 보니까 두 문장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부연이야. 왜? 위에 나와 있는 observer, 저걸 관찰한 사람과 관찰한 사람이 바라본 현상 자체가 구성하다, 이루다잖아. form이야. 형성하는 거야. 근데 어로 모자라서 심지어 single을 또 썼네. 딱 한 개의 단일한 체계. 즉, 한 가지 특정 체계를 만들어내기다. 자, 그런 건 뭐야? 결국은 두 개가 합쳐서 하나를 만드니까 둘은 같은 거란 얘기죠. 두 개는 하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에 나와서 뗄래야 뗄 수 없다 라는 거나 하나다 라는 거나 같은 말이니까 제가 6번과 7번 문장은 같은 말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In this context, 이러한 맥락에서라면 It is not possible, 불가능합니다. 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주어 뒤에다가 투부정사인 to separate를 전체적으로 진주어로 썼겠죠. 이런 맥락이라는 건 위에 나온 6번과 7번 여전히 맞물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보자면 결국 cannot be separated 하다. 두 개는 하나를 이룬다. 그러니까 당연히 separate the measurement랑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것을 구별한다는 것은 결국 불가능하다 되죠. not separate나 not be separate나 같은 말이니까, 그쵸? 여기까지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근데 뒤에 조금 어법을 보자면, 어떤 측정이냐면, made from the measurement system이죠? 여기 끝까지 일단 묶어주세요. 그 안에서 관계설이 한 번 더 있으니까 여기는 거꾼 거로 넣어줄게요. 자, 이 측정 체계인데, 측정 체계나 이 방식으로부터 만들어진 측정 결과물을 말하는 게 measurement고요. 뒤쪽에 within, which 하였을 때 이 위치가 의미하는 것은 앞에 있는 이 시스템을 말하겠죠. 위치가 의미하는 선행사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시스템 내에서 그것, 즉 뭐겠어요? measurement를 말하겠죠. 측정이 만들어지는데 측정 체계, 측정 방식 밑에서 그거 내에서 측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그렇게 해놓은 측정 결과물과 이 측정 결과물을 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똑같은 말 또 나오네요. become combined. 하나로 결합된다. 측정과 현상은 결합된다. 아까 말했지만 현상은 위에 나온 제목에 있었어요. 제목을 다시 한번 추스려서 본다면 두 가지 관계인데 현상과 측정 두 사이의 관계가 아까 미리 본 형용사에 비린다면 inseparable이었죠. 뗄래야 뗄 수 없다. 여기서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죠. 결국은 이것은 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다는 형용사에 대한 근거가 되죠. 이는 unbreakable link예요. 결국은 끊어지지 못하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In the measurement system, 측정 방식에 있어서. It's impossible 역시 가주어 뒤에 진주어를 얘기하면서 to talk of, 뭐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분리되어 있는 존재인데 for the phenomenon 그랬어요. 이 현상에 대해서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에 대해 말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즉 현상과 현상에 대한 측정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 또 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to talk는요 여기다가 진주어
1번이라고 쓰시고요. 아래쪽에 to talk 밑에다가 진주어 2번이라고 쓸게요. 자, 결국은 두 가지 모두가 다 impossible 하다라고 말한 참이에요. 즉, 현상에 대한 분리된 존재를 말하는 것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independent, 독립적인 측정, 즉, 그 현상에 대한 독립적 측정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도 역시 불가능하다. 결국은 아까랑 같은 말이죠? 또 나오지만 측정과 현상은 웃긴 거다. 그러니까 얘 따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거 불가능. 이거 따로 독립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 불가능. 이렇게 되는 거죠. This means 이것은. 자, 근데 뭘 말하냐면 that within은 먼저 묶어줄게요. 이거 내에서. 소위 말해 이른바 라는 뜻으로 supposedly 쓴 거예요. 소위 말해 objective, 나름 객관적이다 하죠. 우린 말할 때 과학을. 그 다음에 hard science라고 하면 이거는 자연과학을 말해요. 그런데 이런 물리학이라고 하는 객관적이고도 분명한 자연과학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it is accepted인데요. 여기 결국 동사에 대한 목적어 절 안에 주어는 is지만 물론 가주어죠. 뒤에 대절,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전체적으로 진짜 주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this가 의미하는 건 결국 뭐란 얘기예요? 아까 미리 봤던 전문장, 현실과 그 다음에 그것이 측정되는 방식은 결국 form, 뭐냐? 뒤에 inseparable, 뗄려야 뗄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한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지문은 좀 지나칠 정도, 원래 이건 어휘 지문이었는데 지나칠 정도로 빈칸 추론의 요소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 너무 많아요. 즉, 뗄려야 뗄 수 없다라는 표현만 한번 골라서 다른 색깔로 한번 줄을 쳐볼게요. 제가 일단 펜을 다른 색깔을 잠깐 들고 자, 굵기를 잠깐 조절해주고 첫 문장에서 나와 있을 때 자,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죠. 여기 아래쪽에 어디냐 여기 cannot be separated 뗄래야 뗄 수 없다 여기서 한번 나오고요. inseparable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따진다면요. 그 다음에 내려가 봤을 때 결국은 한 가지를 구성한다. 두 개 합쳐봤자 하나다. 1 더하기 1이 2가 안 된다는 거니까 한 몸이었단 얘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not possible to separate 분리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아래쪽에 하나로 결합되어져 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지만 10번 문장 전체에서 사실 불가능하다. 저거를 따로따로 말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에서 inseparable이라는 형용사를 도출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현상과 현상을 측정한다는 것 자체는 때로 따로 떼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였어요. 다음 질문 가볼게요. 4번 질문이죠. 12-4번. 자, 명사 형태를 보여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 형태만 옆에 잠깐 쓰자면 superior 이라는 게 형용사 형태고요. 반의어로 inferior 를 쓰죠. superior 하면 아이고 superior 온처럼 썼네요. superior 라고 쓰면은 이게 better 이에요. better는 비교급이지만 superior은 저거 자체가 원급 형태가 곧 비교급이죠. worse 더 나쁜 이라는 형용사의 이 bad의 비교급이 결국 inferior 더 열악한 열등한 이라는 뜻이 되죠. 각각 그것의 명사형의 superiority inferiority가 나와요. 자, 그럼 between languages 라고 복수형의 명사를 썼다는 거는 언어들 사이에서는 뭐가 더 우월하고 뭐가 더 열등하고 그런 거 없어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아래쪽에다가 한글로 요약문 잠깐만 써볼게요. 다른 언어를 원시적 그리고 열등한 언어로 잘못 여기는 이유 라고 써볼게요. 자, 결국은 이런 게 없다는 게 결론이니까 왜 우린 잘못해서 어떤 게 더 열등하다고 느끼고 있냐 그런 게 없는데 이 얘기예요. 주제는 Why are certain languages mistakenly? 자, 부사가 벌써 성질을 보여주죠. 잘못되게 그릇되게 오해받으면서 앞에 are이라는 비동사 뒤에다가 thought라고 pp 형태가 오고 나서 투부정사가 들어가면 왜 이런 투부정사라고 여겨질까? 라는 얘기예요. primitive, 즉 왜 어떤 언어들이 좀 원시적이라고 여겨질까? 즉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바로 얘기하죠.
Some people consider,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Other languages인데요. 여기 ugly or primitive라는 것을 여기에다가 sounding까지 이렇게 이었을 때에 여기 목적격 보어라고 쓸게요. 목적격 보어를 제가 목보어라고 씁니다. 축약해서 그렇게 이해하세요. 앞에 consider 동사죠. 목적어가 languages예요. 즉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언어 자체가 유달리 좀 원시적으로 들린다라고 생각한대요. Sounding이라는 것은 여기서 현재 분사 형태로 쓴 형용사라고 봐야 되고요. Ugly or primitive sounding은 약간 원시적인 형태로 들린다. 그리고 뭔가 primitive, 그리고 그러니까 좀 못나게 들린다라는 것은 좀 듣기에 별로다라는 거죠. 듣기에 거슬리고. Primitive, 원시적인 소리가 난다라고 여기는데요. 만약에 어떤 경우에 그렇게 여기냐면 those languages, 이러한 언어들, 즉 위에 말한 저 other languages가 make use of는 한 단어 utilize 같은 의미, 활용하다, 사용하다 라는 단어죠. sounds, 어떤 소리를 쓰거나 아니면 sound combinations야, 소리가 결합된 거, combine이라는 동사에 대한 명사니까 뜻이 유추가 될 거예요. 그냥 어떤 소리들, 아니면 소리와 소리가 결합된 것을 사용어가 있다면 이란 얘기예요. 근데 어떤 소리냐면요, 뒤쪽에 they find에서부터 여기 끝까지를 이렇게 묶어주시면, 자 여기에 뭐가 빠졌다는 게 느껴지세요? 뭐가 빠졌죠? find에 목적어 없잖아요. 그쵸? find는 원래 동사 뒤에다가 목적어를 쓰고 뒤에다가 inarticulate라고 형용사를 목적격 보어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저게 없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저 자리에 들어갈 지금 목적어가 앞에 있는 뭐다? 앞에 이런 소리나 소리의 결합체를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쵸? 자 근데 뒤를 보면 because sounds are greatly different from, 자 이 소리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those를 쓴 건 별표를 하시고 아래쪽에 위에 나와 있는 저 sounds 이거를 대신 받아준 대명사죠. 자,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봤더니만 결국 이 소리 자체가 뭐랑 다르니까 자기들이 실제로 말하는 요 사이에도 이미 여기 사이에도 이미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요 자리에. 그래서 여기다가 which라고 쓸게요. which나 that 같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 자, 여기가 원래 어휘 문제의 지문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다섯 개 밑줄이 있었고 그게 틀렸는지를 묻는 거였어요. 원래 들어있던 단어가 뭐였냐면은 여기에 unclear이 있었는데 원래 unclear이라고 써 있었어요. unclear. 근데 내용상 봤을 때 inarticulate하고 내용상 결국은 유사한 거죠. unclear, inarticulate. 근데 원문 자체를 여기다 옮겨놓은 거예요. unclear를 써도 괜찮아요. 변형의 술자인 거지만. 자 그럼 원래는 어떤 소리가 자기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의 소리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 소리 자체를 굉장히 불분명하다라고 여겼던 그런 소리를 사용하고 있으면 좀 원시적인 언어인데 라고 생각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언어는 발음이 분명한데 쟤네는 뭔가 불분명한 소리를 사용하고 있으면 원시적이라고 여긴다는 얘기죠. Such a view를 박스를 묶어주시고요. 이러한 내용 자체가 위에 있는 2번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화살표 한번 할게요. 즉 내가 사용하는 언어, 즉 모국어의 소리와는 다르게 좀 불분명한 소리를 담고 있다면 이것을 원시적으로 여기는 관점은요. is based on 어떤 생각을 기반으로 하냐면은 ethnocentric인데요.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ethno 단어가 어떻게 합성되는지 보세요. ethnic 하면은 인종의, 민족의란 뜻이죠. center는 중심이에요. 센트릭 했으니까 중심적인이란 뜻이죠. 자민족 중심적인 거예요. 즉, 내 나라 민족이 최고다. 즉, 에이 그래도 앵글로색슨족이 최고지. 영어가 가장 세련된 언어고 나머지 언어는 미개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ethnocentric attitude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관점은 자민족 중심적인 관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됐다음에 the characteristics of one's own language. 즉, 어떤 관점이냐면
자기만의 언어의 특성들이 are obvious superior, 분명히 확실하게 우월하다라는 태도를 기반으로 한다는 얘기죠. 자, 저 대신 뭐예요? 밑에 동격이라고 한번 써주세요. 접속사인데 동격이죠. 자, 동격의 대시예요. 그럼 뭐야? 이러한 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자, 결국은 내 거가 최고니까 내 거랑 좀 다르고 불분명하게 들리면은 쟤는 아니야, 원시적이야 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words that seem unpronounceable to speakers of one language예요. 그쵸? 그래서 뒤쪽에 보면 여기까지 쭉 끊어서 여기까지를 끊어주세요. 여기까지. unpronounceable. 뭔가 내가 발음을 못할 것 같아. 발음이 너무 뭉개지고 불분명해서. 또는 are. 여기 seem하고 are 두 개가 복수형 동사가 모두 선행사 was를 가지고서 연결되는 복수형 동사 두 개죠. 즉 어떤 단어냐면 are, 그렇기 때문에 considered obscure, 불분명하다라고 여겨지는, 또는 심지어 grotesque, 좀 이상해 라고 여겨지는 그런 말들이요. are easily acquired, 굉장히 빠르게 습득된다. acquire은 물론 얻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언어 습득할 때 학습하여 취득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때 acquire라는 동사를 써요. 근데 되게 빠르게 습득된다. 바꿔 말하면 빠르게 배워진다는 얘기예요. by 누구에서? Even the youngest native speakers of the language인데 이러한 언어들이 발생하는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라면은 이게 굉장히 쉽게 배워진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난 발음도 못하겠어. 도대체 pronounce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어들이지만 아니야, 되게 어린애들은 빨리 배우던데 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야? 네가 못하는 거지. 못할 수밖에 없는 미개한 언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쵸? To a native speaker. 결국은 어떤 영어를 자기 모국어로 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체코의 word, 그러니까 체코슬로바키아 말하죠. 이 체코의 단어는 근데 뒤에 나와요. 읽을 필요 없어요. 이런 단어야? 읽을 수도 없어요. 정확히 무슨 발음인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저 단어는 그랬어요. 즉, 저 단어가 의미가 이걸 하는 건데 단어가 여기다가 이 word를 주로 쓰면 동사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결국은 looks quite strange. 되게 이상하게 보인대요. 그리고 그것의 발음. it라고 말한 건 앞에 말한 저 체코 단어의 발음은요. may sound odd.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고요. and even impossible. 심지어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내?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뭐 때문에? there is no vowel. vowel은 모음이죠. 발음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e나 아에 이오 발음이 일체 없죠. 그쵸? scv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음이 전혀 없잖아. among the eight consonants. 자음 8개 사이에. 즉,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자음만 8개가 있다라고 써놨고, 그렇게 8개의 자음만 연결되는 모음이 없으니까 저걸 어떻게 읽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for native speaker였어요. 그러나, 물론, 원래 저 체코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단어라는 건 it's just another word. 그냥 여러 단어 중에 하나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Which speech sounds are used? 그랬어요. 자, 이 어느, 어떠한 이말 소리가 사용되느냐까지를 1번으로 체크하고요. And 다음에 how they are combined to form words 하고 utterance까지를 묶었을 때 여기까지를 끊어주시고 very 밑에다가 동사라고 쓸게요. 주어가 두 개인 거죠. 즉, 주어 두 개가 모두 간접 의문문이에요. 즉, 어떠한 이 말소리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그 말들이, 이 소리들이 어떻게 결합이 되냐. they라는 건 앞에 있는 이 sounds를 말하겠죠. 그쵸? 이 말의 소리들, 자음이면 자음, 이 소리들이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 그래서 그 결과 to form words and utterances예요. 결국 그것 자체가 어떻게 말 단어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사용되는 것을 만들어내느냐는 very 다르대요. From one language to the next. next 뒤에 뭐가 빠졌어요? the next language겠죠. 즉 하나 언어하고 그 다음 언어랑 또 다르다는 거야. 즉 언어마다 다르다 이렇게 된 거죠. And the speakers of no language예요. 그리고 그 어떤 언어의 사용자도 can claim 주장할 수가 없대요. That 뭐라고? Their language has done 인데요. 자기네 언어는 이미 the selecting and combining better than another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another 이라는 거는 당연히 another language겠죠. another language. 우리의 언어가 다른 언어보다 더잘 어휘라는 것을 select 선택하고 그래서 선택한 애들을 잘 combine
결합시키고 조화시키는 것을 해왔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말은 이런 사람은 없단 얘기예요. 좀 특이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 노를 일반적으로 no speakers of language라고 쓸것 같죠? 그런데 그 어떤 언어도 없단 얘기야. 그 어떤 언어의 사용자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어를 부정하는 거야. 사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 없어. 이런 얘기죠. 세상에 그런 언어 없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잖아. 자기 언어가 다른 말보다 더 had done better, 더 잘했다. 바꿔 말하면 뭐야? 우월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사용자는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문장까지 봤을 때에 더 잘한다고는 할수 없다. 즉, inferiority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요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볼게요. 이제 13강으로 넘어갑니다. 아직 브레이크 안 줘도 괜찮죠? 조금 더 하고서는 쉬는 시간 잠깐 줄게요. 자, 13강에서는 얘가 원래 빈칸 추론 질문이에요. 그래서 빈칸 추론을 나타낼 수 있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뒷받침되는 서포팅 아이디어들을 좀 체크해야 되는데, an eye for original things 그랬어요. 어떤 오리지널은 여기서요, 독창적인 이란 뜻으로 쓰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여기 creative란 형용사 대신 쓰인 거예요. 어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것들을 볼줄 아는 눈, 그런 안목은 is more important, 뭐보다 중요하다 than ideas. 창의적인 생각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단 얘기예요. 결국은 창의적인 생각을 해내냐, 못해내냐냐, 생각을 하느냐, 마느냐보다 그런 생각을 알아볼 줄 아는 눈이 중요하단 얘기예요. 안목. 자, 첫 문장 볼게요. When we bemoan 그랬어요. 이거는 한탄하다, 후회스럽게 여기다는 건데, 뭘? 뒤에 있는 목적어가 the lack이에요. lack은 동사, 명사 형태가 똑같죠? 뭔가의 부족, 결핍을 말하죠. 다른 말을 쓴다면, 여기다가 scarcity나, 또는 shortage를 쓰셔도 괜찮아요. of originality in the world예요. 세상에서는 뭔가 이 독창성이라는 것이 부족하다는 걸 한탄할 때에, we blame it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on the absence of creativity예요. 결국은 이것이 없다는 것을 뭘 기반으로 해서 원망한다는 얘기예요? 창의성이 부재한다는 것. 아래쪽에다 presence라고 한번 쓸게요. 또는 existence. 이거 두 개는 다 존재죠. 그런데 여기 위에다가 부재라고 쓴다면 결국은 아, 왜 독창성이 부족할까? 이거를 우리가 탄탄할 때 대부분 우리는 뭘 탓한다? 창의성이 없으니까 그렇지라고 창의성의 부재 자체를 탓한다란 얘기예요. If only people, 만약에 사람들이 could generate, generate라는 건 만들어내다라는 건데, more novel ideas예요. 여기서 생각을 만들어내다라는 거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은 뭔가 생각을 해내다, come up with라는 표현과 유사한 거죠. More novel ideas, novel이라는 건 새로운이라는 형용사고요. 뭔가 새로운 생각,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좀 창의적이고 이전에 없었던 거. 그래서 지문에서는 오리지널 형용사 대신 쓰인 거예요. 뭔가 좀 독창적인 생각을 만들어낸다면 we would all be better off예요. 즉, if only는 뭐뭐 하기만 한다면이라는 접속사의 의미라서 위에다가 이거 하기만 한다면.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조금 더 독창적이고 새로운 생각을 해낼 수만 있다면 we would all be better off. 우리가 훨씬 더 좋아질 텐데. 즉, 이 문장은 뭐에 대한 예시야? 우리가 위에서 말했던 we blame it on the absence of creativity에 대한 예시가 2번 문장이죠. 즉, 창의성이 없다는 걸 탓한다는 게 뭐야? 아, 창의성만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없으니까 문제네? 이렇게 탓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the biggest barrier to originality예요. 오히려 독창성에 대한 가장 큰 장벽과 장애물은 뭐래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요 낫에 체크하세요. 나를 버삐 구조인데 뒤에 but을 생략한 거예요. 요지 아래 but을 안쓴 것뿐이죠. 왜 문장을 여기서 끊어버렸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생각을 generation 저런 걸 세대라고 하지 마세요. 위에서 말했던 generate 만들어내다 생성하다라는 그 명사를 쓴 거죠. 결국 생각을 만들어내는 생각의 생성이 아니라 it's idea selection. 생각을 선별하는 거야. 골라내는 거야.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생각 못해서가 아니라 해낸 생각 중에 창의적인 걸못 골라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사람을 탓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In one analysis, 한 가지 분석에서 본다면 when over 200 people dreamed of more than 1000 ideas예요. 200명의 사람들인데
1,000개 이상의 생각을 해놨어요. For new ventures, 뭔가 새로운 벤처 사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위해서 생각을 해낼 때에 87%가 were completely unique. 실제는 굉장히 독창적이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그럼 여기 나와있던 뭐 more than 1,000 ideas인가? 이 1,000가지 생각 중에 한 870개 이상은 되게 좋은 생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our companies, 우리의 회사들이라든지 우리의 커뮤니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역 사회들이라든지 또는 국가들이요, don't necessarily, not하고 necessarily라는 부사가 만나면 현관 펼치세요. 부분 부정으로 해석을 하시는데요. 반드시, 이 반드시 뭐냐면요, 꼭 뭐뭐 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돼요. 그럼 봐봐. 저런 회사들이나 저런 지역들이 실제로 the shortage of novel ideas, shortage 위에서 봤던 lack, 부족 결핍이란 명사 미리 봤죠, 동의요. 창의적인 생각이 부족해서 고통받고 있는 건 아니야. 물론 그런 데도 있겠지. 생각이 부족해서 힘든 나라나 회사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야. They are constrained. They가 말하는 것은 위쪽에 나와 있는 전체 여기서부터 다죠. 그렇죠? Our companies부터 countries까지가 are constrained. Constrained라는 건 뭐냐면요. 제약이 되어 있다. 그래서 confined라든지 아니면은 restricted랑 의미상 통하죠. 제한되어 있는데 뭐에 의해서? By a shortage of people이에요. 오히려 사람의 부족에 의해서 한계가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냐면요. Who excel. Excel은요. 어디 어디에서 탁월하다. 또는 굉장히 특출하다라는 뜻이에요. 뒤에 나오는 at, 뒤에 나오는 분야에서겠죠. At choosing right novel ideas예요. 정말 제대로 된 올바른 창의적인 생각을 선별해내고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부족한 거, 그것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아래쪽 보면 더 세그웨이라고 해놨어요. 뭔지 알죠? 사람들 타고 다니는 거 본 적 있죠? 이렇게 왜 그냥 서가지고 타는 거 있잖아요. 바퀴만 이렇게 있는 거. 밤에 보면 이렇게 야광 불빛 돌아가는데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슝 지나가잖아요. 킥보드랑 다른 거. 그거예요. 세그웨이. 근데 얘가 실제로 보면은 바퀴 두 개짜리인데 셀프 밸런싱 퍼스널 트랜스포터예요. 즉 자기 혼자 균형을 잡아가지고 혼자 균형을 잡는 건 핸들이 없단 얘기야. 핸들 없이 혼자 자기 체중으로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가는 이 운송수단인 세그웨이가요. was a false positive예요. 처음에 나와있는 이 말은 부정이죠. 분명히 false 잘못된. 그런데 뒤에는 positive라는 건 무슨 얘기야? 긍정이었다는 얘기가 아래쪽에 한글에서 형광펜 한번 치세요. 긍정 오류라는 거는 굉장히 잘 좋은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처음엔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판정을 받았던 걸 우리가 긍정 오류라고 해요. 자, 알고 봤던 그게 뭐였냐? It was forecast인데 as a hit, 그것이 예측되어졌어요. 아래쪽에 여기 forecast, 예측하다, 예상하다라는 동사죠. 예측, 예상하다. 라는 거에 대한 PP 형태예요. 자, 그게 뭐라고 예상되었냐면 as a hit. 즉, 히트 칠 거다라고 예측은 되어졌지만 but turned out to be 뭐뭐 이미 밝혀지다라는 뜻이죠. 뭐뭐라고 판명되다. 자, 나름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였지만 문제는 뭐였어요? 어쩌면은 이것이 실수였다, 그러니까 미스, 뭔가 실패한 것이다 라고 밝혀지게 되었단 얘기예요. 뒤에 보면은 여기 텔레비전 시리즈의 한 Same Fate라는 이거 드라마 제목이에요, 시트콤. 근데 이것이 was a false negative, 역시 부정 오류였는데 얘는 반대죠. It was expected, 뭐라고? 얘는 실패할 거라고 예상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flourished, 옆에 보면은 성공했다, 하나 더 쓸까요? prospered. 자, 실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번영했었던 그런 것이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걸 못 알아봐. 되게 창의적인 생각을 해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닐 때가 있고 창의적이다 라고 했는데 창의적이라고 생각 못 했는데 그럴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 판단이 문제인 거지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는 여기 두 개가 뭐에 대한 예시야? 결국은 선택하는 사람의 역량을 대비시켜주는, 대비, 대조시켜주는 예시를 보여주죠.
자, 그래서 위에 나와있던 제목대로 실제로 독창적인 생각이 부재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제대로 보고 선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이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은 핵심 단어만 체크하자면 A shortage of the people who excel at choosing the right noble ideas. 이게 핵심이죠. 아이디어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걸 선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한 거다. 넘어가 볼게요. 13-2번 질문 볼게요. 왜요? 여러분 잠깐. 아닙니다. 네, inheritance라고 하면요, inherit 자체가 원래 물려받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뭐에 물려받는 거냐면은 of a shifting, shifting in the tradition among monkeys. 원숭이들 사이에서 보면은 어떤 특성이 하나 있는데, 자,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모방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그거를 유전적으로 봤을 때 물려주더라. 자, 아래서 첫 문장을 보는데요. A striking experiment was performed. Striking 원래 놀라게 하는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이란 형용사고요. 매우 놀라운 실험이 행해졌는데, accidentally 우연히 누구에서? 어떤 일본인 anthropologist 인류학자죠. 인류학자들이 실제 원숭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인간에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라서 행동하는 패턴이 비슷해서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인류학자냐면 뒤쪽에서 attempting에서부터 뒤에 끝까지를 봤을 때는 이러한 인류학자죠. Attempt to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시도하다예요. An overpopulation을 believe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인구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거니까 과잉 인구, 그래서 개체수 너무 많아지는 걸 believe,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뒤에 hunger problem, 개체수가 많아지면 먹이가 부족해지니까 이 배고픔의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런 문제를 완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인류학자예요. 근데 어디에서냐면 in a community of monkeys on an island죠. 일본 남부에 있는 한 섬에서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 이 군집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원숭이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결국은 먹이가 부족해서 생기는 헝거 프로블럼까지를 완화하고자 노력했던 한 인류학자에서 굉장히 놀라운 실험이 행해졌대요. 이 인류학자는요, through 뭘 던졌냐면 grains of wheat예요. 모래로 되어 있는 바닷가에다가 밀알을 던졌어요. 그런데 자, now it is very difficult라는 거는 앞에 가주어 뒤에다가 뒤쪽에 separate를 봅시다. 봤더니만 굉장히 어렵다, 뭐가? 분리한다는 거. 그러니까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With grains one by one이에요. 뭐로부터 구별해요? From sand grains죠. 결국 모래가 섞여 있잖아. 모래에다가 말하자면 밀알을 던졌으니까. 근데 거기서 모래랑 밀알을 구별한다는 게 힘든 일이었단 얘기예요. 그쵸? Such an effort, 상당한 노력이 might even expand예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썼을 것이다. 뭐보다 eating the collected wheat예요. 실제로 이 모여진, 그러니까 주워서 모아놓은 밀을 먹는다는 것이 주어라고 써놨죠. 정확히는 이 동명사가 주어가 되고요. Would provide, 그 밀이 제공해주는 것보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 구간만 잠깐 봅시다. 야, 원숭이가 밀을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지? 내가 에너지를 공급받죠. 영양분을 섭취하니까 여기 나와있는 eating the collected wheat가, 즉 주워 모은 그 밀을 먹는다는 게 이 원숭이에게 would provide 일정 분량의 에너지를 공급하겠죠. 야, 근데 그것보다 그런 노력, 뭘 말하는 거야? 저걸 구별하는 노력, separating 하는 노력이 아마도 expand, 뭐야? 소비하다, 지출하다죠. 더 많은 에너지를 쓸 거다, 이런 얘기야. 즉, 저 밀알 모아서 한입 털어넣어봤자 만약에 칼로리 10칼로리 생긴다 보시면 저거 분리하는데 50칼로리 들겠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럼 오히려 영양분이 섭취가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야. 그런데 one brilliant monkey야, 한 똑똑한 원숭이인 이모가요. 어쩌면 by accident, 우연히이죠. 아니면 out of pick인데, 아니면 정말 기발해서 through 던졌어요. handfuls of the mixture. mixture라는 건 섞여 있는 거. 즉 밀과 모래가 섞여 있는 것을 into the water에 물에다 던졌어요. 그랬더니만 우와, 밀은 뜨고 주어 동사가 병렬되고 있죠. 세미콜론 있어서 접속사 없이 주어 동사 두 번 쓸 수 있는 거예요. 밀은 뜨고 모래는 가라앉았어요. 바로 이러한 사실인데 어떤 것이냐? 이모가 분명하게 알아차린 이 사실이 뭐였다? 저거라는 거지.
자, 아래쪽에 나와 있지만 동격이 아니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쓴 건 뭐예요? 이모가 알아차렸다 라는 요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 이모가 발견하게 된, 알게 된 바로 이 사실의 내용이 뭐야? 앞에 있다는 거지. 아, 미름 뜨고 그 다음에 모렌카라는구나. Through the sifting process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분리해내는 과정에서, 즉 밀과 모래를 구별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she was able to eat well, 잘 먹을 수 있었어요. 쉽게, 그쵸? While older monkeys야. 그런데 set in their ways예요. 자, 이런 나이 든 원숭이들은 set, 계속 자신의 방식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ignored her, 얘를 무시했어요. 그쵸? 그런데 the younger monkeys야. 오히려 젊은 애들은요. appeared, 다음에 to 부정사 이렇게 묶어줄게요. to grab. appeared랑 아래쪽에 나온 동사가 얘하고 얘 두 개가 여기 뒤에 있는 end로 이렇게 병렬되고 있죠? 즉, 좀 나이 든 원숭이들은요. set in their ways라는 거는 지금 수동 형태예요. 원래 자신의 방식대로 고정되어 있어서란 얘기예요. 그쵸? 동사는 뒤에 있는 이게 동사인 거죠. ignored. set은 잠깐 확대해서 보자면 앞에 있는 이 원숭이들을 위치라는 관계대명사로 받는다면 which were set in their ways 라는 의미일 텐데 지금 관계대명사가 없는 상태니까 동사를 쓰지 못하고 그냥 분사만 남은 거죠. set in their ways. 우리가 보통 세팅한다 그러죠. 분위기를 세팅한다, 어떤 상황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자기들이 원래 하는 상태로만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노인들은, 그러니까 늙은 원숭이들은 이 밀을 바다에 던지는 방식을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젊은 애들은 아, 얘가 발견해낸 것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 중요성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대로 모방했어요. 다음 세대에서는요. The practice, 여기서 말하는 the practice는 뭐예요? 밀을 바다로 던지는 행위겠죠. 그렇게 해서 걸러서 먹게 되는 행위가, 즉 위에서 나와 있는 한 단어를 쓴다면 현관펜 the sifting process가 이게 아래쪽에 있는 아이고 화살표가 the practice 이렇게 가겠죠. 자, 저렇게 두 가지를 걸러서 먹는 행위가 was more widespread, 보다 널리 확산되었어요. 오늘날 이 섬에 살고 있는 모든 원숭이들은 are competent. competent는요 능력이 있는 이란 뜻이에요. 유능한, ash 들어갔으니까 결국 뭐야? 잘한다 이거예요. Water sifting. 이 물을 통해서 걸러서 먹는 걸 다 잘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결국 뭐의 예시다? An example인데 여기 앞에 콤마가 있었어요. 앞에 두 단어 생략되겠죠. Which, 그 다음에 is가 생략됐어요. 즉 앞문장 전체. 얘네가 이렇게 바다에 던져서 걸러 먹는 게 다음 세대가 됐는데도 전수가 됐다는 게 뭐의 예시라는 거야? 문화적 전통이라는 거의 예시인데 원숭이들 사이에서 문화적 전통은요. 한 대에 있는 건 전통이라고 안 해요. 위에 때에 사했는데 다음 때에 물려지는 게, 즉 inherit 되는 게 전통이라고 하죠. 그걸 보여준 예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원숭이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방하는 본능과 그걸 통해서 문화가 형성되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주는 이 유산으로 물려지고 있는 현상을 보여준 질문이죠. 넘어가 볼게요. 13-3번. 13-3번 질문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influential, 영향력이 있는 linguistic groups라는 건 언어 집단이죠. 근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think their language as superior이에요. 아까 봤던 질문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쵸? 영향력이 있는 언어 집단, 아까 앞에 봤던 질문의 예시가 뭐였어요? 영어. 전 세계 글로벌 랭귀지니까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들은 자기 언어를 우월하다고 느끼고 다른 언어를 약간 primitive하고 여긴다.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에요. The fact that, 봅시다. 동격의 접속사절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렇다란 사실인데 A majority of the global population 뒤에 has 체크하세요. 수일치 G입니다. 뒤끝 장렬. 네. 중요하죠. 자, 왜 내가 has를 강조하냐면 사실 생긴 것만 보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많아서 틀려요. 왜냐면 지구상에 있는 인구가 70억은 될 텐데 그 중에 다수야. 대다수야. 그럼 머릿속에 괜히 복수를 생각해요. 저게 틀렸다고 고치진 않을 텐데 have가 써있으면 그냥 넘어가기 쉽단 얘기예요. 머릿속 생각이 지극히 논리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틀리는데 논리적인 건 뭐야? 생긴 것대로 가는 거야. 주어는 a majority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단수 쓰는 겁니다. 자, 이 지구상의 인구의 대다수가 has 뭘 가지고 있냐면 at least 적어도 some level of multilingual competence예요. competence, 아까 앞에서 봤던 형용사 기억나세요? competent, 능력이 있는 유능한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능력이죠.
Multilingual competence라는 건 뭐야? 결국은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하나 간신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어디 있어요? 뒤에 indicate 얘가 s가 붙어있는 이유가 동사로서 주어가 더 팩트였기 때문이죠. 자, 저렇다는 사실은 무엇을 가리키고 지칭하고 보여주냐면요. 바로 대절 전체를 보여줍니다. adding a second language. 즉, 제2외국어를 보탠다는 거. 얘가 영어를 하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탠다는 게 is not a particular remarkable feat예요. 그렇게 대단히 눈에 띄고 두드러지는 거잖아요. 그쵸? 눈에 띄는 엄청난 뭔가 되게 특출한 그런 재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아니 원래 multilingual competence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부분이 가지고 언어 하나 다는 게 뭐 대단하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도 다 일본어 하잖아요. 그쵸? 그쵸? 네. 자, 그러나 especially within powerful language groups예요. 특히나 여기에서는 그랬어요. 굉장히 강력한 언어 집단들 속에서는 It is common. It은 가주어고요. 뒤쪽에 to 부정사가 진주어입니다. 이 to find 한다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이래요. to reference to인데요. 다음과 같은 이런 사례를 발견하기 굉장히 쉬운 거래요. to the difficulties인데 involved 앞에 화살표 한번 다시 한번 잘 보이게 해주세요. 뭐랑 연관되어 있는 어려움이냐면 그리고 그 다음에 or to the peculiar lack이에요. 특정한 뭔가의 부족인데 언어적 재능이라는 것이 부족한 거에 대한 자 현관펜을 여기 2에 한번 치고요. 뒤에 2에다 한번 치세요. 병렬은 요 가운데 or로 묶어주면서 reference to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references to the peculiar lack 이렇게 두 번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언급인데 언급이나 지칭인데 뭐뭐에 대한일 때 이 뭐뭐에 대한이란 전치사가 to죠. 그 다음 두 가지에 대한 언급을 찾는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다, 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즉, 뭔가 이것과 관련된 언어, 언어적인 어려움에 대한 언급, 아니면 to the peculiar lack, 어떤 언어적 재능인데, supposedly라는 거는 우리가 suppose는 뭐야? 추측하다야. supposed가 되면 추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추측되기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기로, 이런 재능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을 거다. 사람이 재능을 possess, 소유하는 거니까 재능의 입장에서는 소유되어지다라는 수동을 쓴 거죠. 아마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재능이 의외로 없다라는 거에 대한 reference, 그런 언급, 그런 게 다뤄지는 내용을 찾는다는 게 되게 흔하다. 그러니까 뭐야? 왜 예시 들어가는지 이해할 수 있죠. 앞에는 뭐야? 아니 한 가지 언어 더 한다는 게 뭐 대단한 능력이야?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는 아니야. 실제로 저런 언어 능력이 lack. 없다는 거 되게 쉽게 볼 수 있어. 이렇게 되죠. In the modern world, 예를 들면 현대 세계에서는 English and American monolinguals예요. 영국이나 미국의 한 가지 언어만 사용하는 사람들이요. 종종 불평불만을 한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대절 전체의 내용을 불평불만한다죠. They have no aptitude예요. aptitude라는 건 다른 말로 적성이라는 말도 되고요. 소질이라는 말도 되고 그래서 재능이란 말과 연결이 됩니다. 자신들이 aptitude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이죠. 외국어 학습에 대한 재능이나 소질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란 얘기예요. This is usually accompanied. 이것은 주로 뭐와 함께 병행되어지냐면 즉 다음과 같은 표현과 함께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Expressions인데 of envy예요. 즉 어떤 질투와 시기와 부러움의 표현이죠. 옆에 나와 있는 envy는 그래서 그냥 시기. 또는 질투, 부러움이라는 명사로 쓰인 거예요. 뭐에 대한 부러움이냐면 for those multilingual Europeans예요. 유럽 사람들 보면은 보통 자기가 원래 프랑스나 아니면 독일인 일반 영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죠. 프랑스 사람들은 라틴어도 보통 좀 하고 그 다음에 영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약간씩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뭔가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부러워하는 표현에 의해서 수반된다는 건 무슨 얘기야? 위에 있는 거. 즉, 첫 번째는 뭐야? 일단 불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럽다고 해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다닌다는 얘기죠. 나는 원래 저거 하나밖에 못해요. 다른 언어를 할 수 있는 재능이 없어요. 라는 불평과 쟤는 좋겠다. 라는 말이 같이 붙어 다닌다는 얘기예요. And sometimes, 그리고 가끔씩은 by a linguistic smugness. 무슨 얘기냐면은 언어적인 약간 smugness 아래쪽이죠. 우쭐거림인데 뭐냐면요. 자부심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거에 의해서
약간 동반된다. by는 여기서 같이 나와요. 요 by랑 and by가 둘다 이렇게 두개 병렬이죠. 이거 두 가지가 함께 온다는 얘기예요. 뒤에 보면 reflecting 무엇을 반영하는 앞에 이 우쭐거림인데요. deeply held. held가 왜 수동형이 지금 PP 형태라고 밑에 쓰시고요. conviction은 신념, 믿음이에요. 자, 다음과 같은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져 있는 사람들이 hold conviction 한다 그러죠? 이런 신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쓰는 거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보유되어진, 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야. 그런데 도대체 뭐라는 신념이야? 이건 동격의 대신 맞습니다. 바로 that이라는 신념이죠. 결국에는 those야. 즉 다른, 똑똑한 다른 사람들인데 who don't already know English예요. 아직 영어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will have to accommodate야. 결국은 수용한다. 근데 뭐냐? In a world인데 made increasing safer and 아 뭐야 Anglophones야. Anglophones라는 거는 앵글로색슨 할때그 앵글로예요. 그러니까 이 앵글로색슨족이 사용하는 영어 모태를 가지고 있는 소리들을 말해요. 자, 그런 소리에 대해서 그런 소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 더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는 세상 속에서 결국 이 사람들이 결국 순응하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 결국은 쟤네 다른 말잘 해봤자 여기서 말하는 those clever others은 누굴 말할 것 같아요? 아이고 현관 펼칠게요. Those clever others은 위에 있는 Ortenanger Europeans야. 즉 위에선 부러워하지. 와 쟤는 좋겠다. 영어도 하고 지네 나라 말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막 이러잖아. 그치? 그치만 쟤네 결국은 어차피 뭐야? 영어권에 있는 언어를 위해서 안전하게끔 만들었다는 건 어디 가나 영어는 통하잖아. 영어는 안전한 기본 모태가 되는 언어잖아. 그런 세상에 따를 수밖에 없을 거야. 쟤네가 아무리 다른 언어 잘해도 우리가 하는 말 결국 해야 되잖아. 그럼 나는 쟤네가 배우고 싶어 하는 그 언어를 이미 하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smugness의 정체성인 거죠. 아니, 위에서 말했잖아. 남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우쭐거림 있을 수 있어? 나 잘났다가 우쭐거림인데? 그러면 뭐야? 쟤네들 부러워하는데 왜 우쭐거릴 수 있냐면 됐어. 난 이거 하나, 영어 하나밖에 못하지만 쟤네 어차피 영어를 배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긴 거야. 이게 우쭐거림이야. All such attitudes. 물론 이러한 모든 태도들이 reveal, 나타낸다, 드러낸다라고 쓰고요. More about,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 About social dominance예요. 사회적인 어떤 지배력을 나타내고, and conventions라는 건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어떤 상황에서의 형평성을 말하는데, then 뭐보다 they do라고 했을 때 아래쪽에 reveal 채택하세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관습을, 지배력을, 지배적인 걸 말했고요. 지배성. 그 다음에 conventional 관습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관습.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준대요. 이 사람들이 aptitude, 재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보다 결국 이런 태도 자체가 자신들이 이 관습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태도를 더 많이 보여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더 우월하다라고 느끼는 게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능력에 대해서 나타내는 태도가 아니라 내 나라 문화가 대단한 거야. 내 나라 문화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어. 내 나라 문화의 전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긍심을 오히려 드러낸 쪽이다. 그래서 아까 제목에서 말했지만 영향력 있는 특정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네가 더 우월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결국 뭐다? 내가 언어를 잘해가 아니라 우리 문화가 더 우월해. 내 나라가 힘이 세. 세계 지배 국가야. 이렇게 생각하는 걸 기반으로 한다는 얘기죠. 자, 13-4번 가봅시다. 좀 아까 내가 포착한 표정이 하나 있는데 질문의 내용이 상관없다는 표정을 하나 읽었어요. 네. 자, 제목에서 더 플러스 비교급이 나왔어요. The more you think negatively. 당신이 더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할수록 the worse you will be예요. 넌 정말 더안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결국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뭐야? 네가 잘못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래쪽에 갑자기 a gentleman이라고 예시 문장이 바로 나오죠. 어떤 신사한 분이 came into my stress management office예요.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 관리해준 오피스는 우리나라에는 오피스라고 하지 않아요. 저러면 클리닉 같은 이름을 붙이는데 보통
심리 상담 같은 거 하는데 말이야. 내가 스트레스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불면증도 있어요. 이런 거를 상담해주는 그런 사무실, 즉 클리닉, 진료소를 말해요.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I'm mad at my boss. 이렇게 mad은 미친 게 아니라 나 정말 화가 나요. 이런 얘기예요. 나 우리 사장님한테 너무 화가 났어요. I don't like my job. 난 내 일자리 너무 싫어요. I don't like the people인데 지금 내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싫어요. 이런 얘기죠. No one appreciates my work는 appreciate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즉 고맙게 여기다도 되죠. 또 하나는 진가를 인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진가를 인정하다. 물론 그냥 단순하게 고마워하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를 인정해주다거나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같이 인정하니까 고마워하거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난 너무 화가 납니다 라고 얘기한대요. 자, 1번 문장을 봤을 때 위에서 말했던 아, 네거티브한 애티튜드를 가진 사람의 예신 거죠. When I began teaching him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뭐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냐면 How his own thinking creates his angry feelings 까지를 묶어줄게요. 의문사인 how가 있어요. 그래서 의문부사인데 의문사죠. 그 다음에 그의 생각 자체가 주어이죠. 만든다 라고 했는데 동사고요. His angry feelings. 자, 그의 이런 생각 자체가 어떻게 해서 그에게 이런 분노 감정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그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에 그가 말했어요. With all due respect 해요. 이건 뭐냐면은 제가 굉장히 죄송하고 송구스러운데요 라는 그냥 구어체예요. I'm angry almost all the time. 저는 그냥 거의 항상 화가 나 있어요. Well, I'm almost never think angry thoughts야. 그렇지만 제가 화가 나 있다 해서 화가 난 분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 거지. 지금 이 의사의 말을 반박하는 거죠. Do you see where he was being fooled? 자, 이 사람이 어디서 be fooled? 보통 비동사 뒤에다가 deceive가 아니라 비동사 deceived를 써요. 그래서 옆에다가 그냥 being 다음에 deceived라고 한번 쓸게요. 속다. 즉, 이 you는 그거죠. 여러분,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부분에서 속고 있는 건지 이거예요. 즉, 잘못 알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얘기죠. Until that moment, 자 그때까지는 he believed 이렇게 믿은 거예요. That thinking,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meant the same thing as pondering이에요. 즉, 뭔가 심사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해보다 라는 뜻의 동사예요. 심사숙고하다. 그래서 굉장히 곰곰이 생각해보다. 생각해보다 이런 뜻이죠. 결국 이 사람은 그 전까지, 바로 그 순간까지만 해도 그 사람은 생각한다는 것 자체를 뭔가 곰곰이 생각해본다 라는 것과 일치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Even though he may not have dwelled on 인데요. dwell on도 마찬가지로 곰곰이 생각하다 위에 나와 있는 ponder를 쓴 거예요. 자, 비록 그가 on his misery for hours at a time예요. 즉, 한 번에 몇 시간씩 자신의 비극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었는지도 몰라요 라는 뜻이죠. 자, 여기 해석 쓸까요? 뭐뭐 했는지도 모른다. 과거에 대한 추측이죠. 비록 그렇긴 하지만 he was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겠지만 지속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네거티브,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죠. 즉 그가 막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계속 생각한 건 아니어도 걘 결국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A moment here, 여기서 또 생각하고 저기서 또 생각하고 이랬다는 얘기죠. 한 번에 쭉은 아니지만 He spent 결국은 뭐야? Spend는 알겠지만 뒤에 시간을 목적으로 쓰면은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죠. 이렇게 생각하느라고 대부분의 시간을 쓴 거예요. 뭐에 대해 생각하느라? About the little things인데 아주 사소한 것들. 여기서 little은 일종의 trivial 같은 의미를 쓴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인데 that irritated and annoyed him이에요. 그 남자를 화나게 만들었던, 그래서 짜증나게 만들었던 그런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던 거죠. It was almost 거의 뭐랑 같았냐면 as if 두 단어를 묶어주시면요. 마치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죠. 마치 unstated goal of his life야. 무언의가 뭐냐면 스테이트가 말로 언급하다 진술하다니까 말로는 표현하지 않으니 여기서 무언이에요. 즉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은 그의 인생의 목표가 was 뭐인 것처럼 to analyze it. 자 그것을 분석하고
And to give his opinions on 뭐에 대해 의견을 주는 거야? How various things affected him.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그에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그의 의견을 주는 거인 것처럼이란 거는 마치 인생의 목표 자체가 즉 말로 내가 대놓고 제 인생의 목표는 이거예요 라고는 안 했지만 이 뜻이야. 그렇지만 말로 하나 안 했던 저 사람의 목표 자체가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일 자체를 계속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 소소한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신의 의견을 계속해서 주는 즉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는 거인 것처럼 실제로는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아니란 얘기지. 이 사람의 목표가 그게 아닐 거 아니야.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계속 저것만 했다는 얘기야. 그쵸? 그의 네거티브한 생각은요 결국 만들어냅니다. 네거티브한 감정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네거티브한 느낌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he didn't even know. 심지어는 자기가 그러고 있다라는 것조차 알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자기가 부정적 생각한다는 줄도 모르고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은 자 여기는 아래쪽에 나와있지만 여기 현관 펜칠까요? 함의 추론 무슨 얘기냐면은 함축의미 추론이 나올 수 있는데 the victim 희생자다. 자기 생각의 희생자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피해를 입는 것이다. 자기에 의해 자기가 당한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함축의미 추론인데요. 실제로는 여기가 원래 빈칸 추론이 출제됐던 부분이에요. 실제 이 지문 자체가 빈칸 추론 지문이고 빈칸 추론이었던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빈칸을 뚫어놔도 골라야 되고 저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해도 역시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예요. 오늘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